주세요. 안녕하세요, 니키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희 마술사들의 삶의 일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마술사들의 직업 특성상 해외를 되게 자주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외를 자주 나가는 마술사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마술로 해외를 다니는 게 어릴 적에 되게 큰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알아봤더니 대회를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그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뭐 멋지게 소개해 드릴 건 아니지만 그렇게 열심히 그동안 만들었던 마술 작품? 작품이라고 말할 만한 저의 소중한 마술 하나가 있어요. 당구 마술인데요. 그 마술을 가지고 해외를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공연도 하고 대회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해외를 나간 마술사들이 어떻게 뭘 하고 오는 거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번엔 마술사들이 해외에 게스트 초청받아서 공연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하고 오는지 아주 약간 간추려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한번 독일로 니키와 함께 떠나볼까요? 재밌게 보셨나요? 이렇게 마술사들은 여기저기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마술사들이 해외에서도 되게 많은 사람과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 공연 영상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작권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런데 제가 꼭 여러분들이 직접 눈앞에서 라이브로 이 마술을 보실 수 있도록 언젠가는 꼭 약속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조만간 여러분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꼭 만들 테니까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